물김치 괜찮았어, 혹시? 미나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, 그치? 미나리 남는 그런 조금 다 넣었던 거야. 맛있나? 아주 맛있진 않아지. 처음엔 그 치고는 맛있다. 처음엔 그 치고 내가 성실 레시피를 갖다가 처음 해보니까 두 개를 짬뽕을 해갖고 봤거든.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짬뽕 해갖고 섞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했더만은 내 생각에 한 사람 것만 보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. 그렇게 막 맛있진 않아더라. 그지? 그래도 아닥아닥 하지? 아닥아닥 하게. 이 정도도 성공이다. 맞나? 은희 집에도 조금 줬는데 맛있다더라. 이거 먹어봐봐. 언니가 야채 많이 넣고 고기도 넣고 해가 만드는 거야. 뜨겁나? 식혀 물물아. 내가 없을 때 빨래를 싹 해놨대? 어? 어째 점점 100점이 다 돼가네. 남편으로서? 어? 아, 산에 갔다 오는데 눈 맑았더만 완전히 막 땀에 쩔어가지고 그래가 다 빨아붙나? 어. 아니 근데 한꺼번에 다 넣었나? 속옷이나? 아, 안 되지 그럼. 수건은 따로 빨고 속옷하고 따로 빨아야지 겉옷이랑 다 같이 넣었네. 변호사에서 곧 한 번 찍고 동문, 남문회가 왜 그렇게 많이 그렸대 근데? 물어봤던 건 조금만 그렇지. 성적 수원지 만남의 광장을 해가 해갖고 저 당감동 바람고개를 해갖고 사람사로 내려오는데. 아니 그 당신 다리 안 아프더나? 지금 종아리 알맹이가 있다. 그 말 한꺼번에 그래 많이 걸면 조금씩 하지. 바람꼬개 너를 불러 삽니다. 놀러 갔어? 그래 가자 이랬더만 나중에 지가 사람도 똑같다 이러네.
몇 명 갔는데? 세 명. 지금 중간에서 내려가다 갈 줄 알고 그랬는데. 아무도 안 그러고. 내려가다 소리 안 하고 그냥 바로 막. 7시 번호서 입구에서 그렇습니다. 다음 날 15시에 시다 됐더라. 아침에 7시에 나갔나? 몇 시에 나갔는데? 아침에 6시에 나갔고 지하철 타고 아이고야 번호서 가가 송씨 국 맛있나? 응. 잘 먹네. 담으면 이제 올 소박이 확실하게 더 잘 담겠다. 아침 샐러드 물죽이야. 고구마하고 바나나하고는 궁합이 안 맞단다. 그래? 그러면 고구마 넣을 때 바나나 안 넣어야 되겠네? 당근하고 오이도 궁합이 안 맞다대. 그래서 당근 넣을 땐 오이 뺀다 해봐. 오이 넣을 땐 당근 빼고. 더 줄까?